이번에는 네. 임영웅. 네. 요새 대세잖아요. 네. 대세죠. TV에 요새 잘 안 나오대. 바쁘니까 안 나오죠. 그분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도 팬입니다. 결혼은 언제쯤 할 것인지. 결혼은 선생님 6에 7에 할 거고요. 올해까지 임영웅이 참 상승을 탑니다. 삼성을 진짜 좋아요. 올해까지는 바빠요. 이분이 바쁜데 내년에는 조금 안 좋습니다. 내년에는 구설을 탑니다. 연애운도 안 좋고요. 좀 활동을 조금 잠시 쉬실 것 같아요. 참 몸도 좀 아프시고.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좀 내년부터는 조금 안 좋아요. 올해는 근데 너무 좋아요. 내년에 좀 안 좋다? 네. 뭐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뭐 잠시 신단 소리 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구설을 좀 타요. 구설이 타서 쉽게 얘기면 뭐 가까운 뭐랄까 여자친구를 여자친구가 아니고 참 가까운 그냥 친구인데 그냥 여자친구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버려. 그렇게 구설을 타요. 그래서 아닌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쪼도록 구설이 타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예,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모든 거를 뭐 구설, 문서 같은 게 많이 이동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활동도 하는 것도 힘들다고 봐요. 힘들다? 네. 예. 결혼은 37에 한다고? 네. 내년에 인간 때문에 결혼 운도 그것 때문에 많이 말이 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는다? 네. 일단 어찌됐든 간에 근데 그거 곱이 지나면 또 잘 될 수 있나요? 아 그러면요. 내년에만 힘든 것 뿐이지 내년 곱이 넘기시면 또 괜찮아 상승합니다. 워낙 또 잘하시는 분이라.